입력 2019.01.29215720182019 프로농구. 서울 삼선과 전주 KCC 위경기가 25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려 다 KCC 이상민 감독 잠실은 최문영 기자 dir@esportscom/0190.01.25/ 수비가 안 돼 힘든 경 기를 했다. 서울 삼성 2다시 리그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삼성 이상민 감독은 수비력의 부족을 케인으로 짚었다. 삼성은 29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년 SKTOGX 프로농구 부산 KT전에 서단 한번 1위드도 잡지 못하며 85-100으로 완패를 당했다. 2로 서 삼성은 3연패에 빠지며 이날 경기가 없던 동률 9위 서울 SKM을 여일 0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팀의 에이스 유진 펠프스가 26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했으나 다른 선수들의 공격 뒷받침이 부족했다. 이날 경기를 마친 이상민 감독은 스위치 디펜스를 선수들에게 주문했는데 초반에 실점이 많았다. 전반을 마치고 나서도 수비를 강하게 하자고 주문했는데 그게 잘 안 돼 힘든 경기를 하고 말았다. 고 말했다. 이어 2월 1일 원주 뒤비 전에 복귀하는데 대선수 김준일과 임동섭에 관해서도 역시 수비적인 걸 강조해야 할 것 같다. 상대의 100점을 줘서는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빠른 농구를 추구하는데 뛰는 선수들이 많이 없다. 다양한 라인업을 쓰면 서수비를 강조하겠다. 고 밝혔다. 잠실은 이원만 기자 wman@esportscom 독일 명품 에어프라이어 57% 할인 84,000원 판매 두얼굴의 괴물 남편 딸이 유혹했다. 나체로 성인 방송에 출연 안탈북 여성 그랜드 캐년 추락 대학생 끔찍 한현장 영상 이윤미 수중 분만 현장 딸이 탯줄 잘라 하피어 아이츠 스포츠 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